일단 양쪽 다 역시 그 아리와 헤카림을 나눠 먹으면서 맨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챔프들의 특성을 이제 이어가는 돌진 쪽에 힘을 주는 뱀픽이 짜여졌고요. 그러니까 돌진과 더불어서 싸움 잘하고 메이킹 쪽에 강점 있는 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누가 성공권을 잡고 누가 좀 더 편하게 들어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레넥톤 같은 경우는 네. 뭐 쓰는 선수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특히 뭐 모넥톤은 그냥 거의 전설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울링이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퍼센트대로도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2군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대2 이거 좀 세게 체력관리 상황도 그렇고 아리가 점화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덤비기가 좀 무섭죠. 그래서 바이게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한밭과 카일입니다.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슬슬 사전 작업들을 근데 이게 카일타 징크스가 조금 가깝거든요? 빨려 들어갈 수 있나요? 달려뛰어 컸는데요? 예. 징크스가 먼저 1킬 얻어냈습니다. 카일은 뒤쪽으로 이동! 뭔가 사전 작업이라기에는 너무 흘려가지고 그렇죠. 램프가 빨려 들어갔어요. 또 마찬가지고 그래도 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텐텐까지 여기서 잡아냅니다. 프레디 뿌리웠지만은 사실 드래곤 타이밍이고요. 뭔가 움찔움찔 드래곤 쪽. 달려요. 약간 달려요. 싸우나요? 한번 달려요? 근데 이게 끊겼어요. 예, 달리다가 말이 지쳤죠. 네. 네. 지구령이 충분해 보이진 않았던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밑으로 천천히 올라왔는데 분노 관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레넥톤이 바텀을 밀고 들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죠. 레넥톤 같은 경우는 저 라인을 다 밀고 나서 순간 이동을 쓸 생각을 하겠죠. 이거 그냥 전령이긴 한데요. 일단 레넥톤까지 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리브 센터가서 여기서 전선 밀리면 프리디 프리온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메가나를 변합니다. 이제 일단 먹었고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우 걸렸고 레터가 잘 흡수했죠?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돼. 그리고 빌라이드의 역인이지. 그 다음 조 준비합니다. 그러면 난다가 터지며 자르면 나만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며 밀고 들어가며 나머지 인원이 전부 다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 터져야 돼요. 하울링 잡혔고요. 텐텐도 결국 프레디 브리온 이렇게 끊겨버립니다. 랩터의 피지컬. 그리고 움직임에서 여유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별거 없어요. 드래곤하타 또 붙자. 그렇죠. 어차피 이 경기를 통해서 오늘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전 2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판의 승패와 별개로 몸이라도 풀어야 돼요. 확실히. 확실히 전투의 네. 합 이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 끊어주는 그 처음 시작이 필요한데 전령 풀고 일단 바텀 쪽에 전령 풀면서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데 이런 미드 2차가 비어있거든요. 또 이게 살살 이득 보면서 계속해서 노련한 움직임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징크스 같은 경우 이거 상대가 칠 것 같으니까 오고 있고요. 모건이 있는 걸 알고는 있을 텐데요. 드래곤한테 툭툭 맞는 것도 은근히 아파요. 맞습니다. 네. 일단 메가나를 변하기 직전은 맞는데 결국 하울링 선수를 필드로 먹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용을 얻어서 밀어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알겠다. 네.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알았다. 네. 사실 저기 적차는 더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 그냥 가겠는데요? 낙마했습니다. 뚝 떨어져서 그 말을 랩터가 탔고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싸움이라도 그럼 바텀 쪽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어떡하지? 그렇죠. 리비스드박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누군가가 길을 제시해 주기는 좀 사실상 선수들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네. 그 사이에 그 고민 속에 바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해나를 잡고 원을 잡았어요. 샌드박스 그래서 한 명을 터프하게 잡았지만 이제는 해나를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해나를 잡았고 거기까지예요. 해나 잡았어요. 이제 라바 한번 피하면 돼요. 라바가 조금 신내는데요. 라바 피하면 돼요. 근데 라바 흡수. 그런데 심장이 터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고 있어요. 레터한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에이스가 뜹니다. 프레디 브리온 잔인한 포식자 레터. 완전 돌격기마 적토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달려요? 아이고 그래도 이거 어딨어? 에라이! 싸우려고 카이사 날아가 카이사 도착! 그래서 해나를 잡고 해나를 또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텐텐이 시간 벌면서 이거 전투를 누가 할까요? 근데 모건이 왜 안 죽어요? 아니 모건을 거의 치라도 해요 지금 여기를 보면 다
시라노의 벤터에 다 공격 빠지네요. 그렇죠?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쓸어버려. 여기 한방 하울링. 아 일로 와. 결국은 이쪽도 파이를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번에 에이스를 띄웁니다. 프레디 브리언. 네. 대신 리브센박도 헤나는 잡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돌격의 어떤 타겟팅 계속 하는 거. 리브센박 단순합니다. 뭐 한타 돈으로 하냐? 네, 한번 기대로 하지. 약간 중간에 쉬었다 말씀하시네요. 아니, 압도적인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예. 그렇죠. 한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뭐, 이게 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브센박. 이세도 있어. 헤나 어디 있어? 헤나. 헤나 어디 있어? MB 잘 치셨어요? 헤나를 노리자. 그리고 텐텐이 지금 라칸의 끝끝기를 뺏었는데 그래도 약간 달려오다 잘 일단 말았어요. 살짝 빠진 건 좋았습니다. 리브센박 상대 발언도 멈추게 했고 이거 아직까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과정에서 메가나르 하울링이 계속해서 쌓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리브센박의 카이팅?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징크스를 물진 못했어요 이번에. 랩터 한번 흡수! 징크스를 못 물었어. 근데 하울링을 잘할 수 없어요. 끝난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또다시 사륙의 시간! 랩터, 티라노, 모건! 그리고 헤나이 신난다! 뭐 그냥 아리도 막 달려 구미호까지 달려들고 그냥 여기 뭐 티라노 파크, 뭐 듀라기 파크, 그냥 판타지 파크예요. 그 파크 끝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딜라이스 제거가 됐습니다만 텐텐 전사, 하울리 전사, 카엘 전사, 그리고 헌나도! 전설의 출현! 사라집니다! 프레디 뿌리온! 서서히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카이사, 카이사가 막으신데 카이사 죽이는데 아싸요. 와 기절이 좋았네. 아니 모건 이거를 기절을 시키네요. 맞았겠죠? 자 위쪽으로 튀는 레터가 있습니다만 이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이도 전사 하울링도 포기올 온몸으로 막고 있고요. 나봐도 이미 책 다 읽었고요.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 레오나 누구? 레오나부터 봐야 돼. 레오나부터 보자.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 맞춰지게, 맞춰지게. 레오나, 헤카림부터 보자. 나 플래시 섞고. 나르. 잡아, 잡아, 잡아. 앞에 뚫어봐. 나 펜타. 그러면 크게 지 말고 잡아. 나 펜타 해볼게, 펜타 해볼게. 게임 끝낼 생각, 게임 끝낼 생각. 크게도 눈 멀어지지 말고. 내가 잡아볼게. 미드랑 나 밀게. 나 파이사 놀게. 어디 탑 펜타. 탑으로 가자. 파이사 여기 있어. 탑으로 갈게, 그럼. 탑으로 가자. 아니, 어진아 그거 안 따라가도 돼. 탑으로 와, 어진아. 나 쭉 갈게. 파이사 와줘. 아, 잡아라, 그냥 가줘라. 오케이. 아니야 그냥 가. 탑으로 와. 탑으로 20초 패드 정화 있나? 20초 몰라 20초 오케이. 끝낼만 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빨라서 끝낼만해 20초 15초 끝낼만하고 20초 끝낼만해. 왼쪽 타워 쳐봐 일단. 타보다 내 궁은 있을 거야. 이 뺐어. 이 빠졌어 정화 빠졌어 쏘 잡아. 얘들 잡자. 얘들아 다 잡자. 오케이 타워 나이스. 잘했어 반판도 깔끔하게 하자. 레오나, 다 죽이자 레오나 이러면. 얘도 죽일까? 끝내. 다 때려. 딜량 올려 얘들아. 끝내. 잘했어. 잘했다 얘들아. 그래서 본인들의 약간 상징하는 픽들도 많이 나왔죠. 네. 딜라이트의 라칸도 그렇고. 결국 그 상징하는 픽들이 나오는 순간 연결은 그냥 승리로의 연결이었습니다. 이렇게 1대0 마감입니다. 28분 37초. 와, 돈 차이가 좀 어이구. 많이 나긴 하는데. 예. 리브센박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억지로라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재밌네. 그러니까 LCD가 이런 느낌이긴 하구나. 그렇죠. 아, 세게 한번 맞았으니까. 네. 재밌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렇죠. 형님들 좀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보여줄게. 약간 이런 모습으로 여기 투합해서 다음 세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레디 브리온과 리브 샌드박스의 1세트 경기였습니다. 남은 플레이오프 두 자리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는데요. 1세트는 프레디 브리온이 시원하게 승리했습니다. 1세트에는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1세트 벤픽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선수가 나온 만큼 프레디 브리온은 아리와 헤카림이 살아있는 구도에선 대부분이 헤카림을 먼저 가져가고 아리 헤카림을 죽이시는 레드 쪽에서 아리 가져갔을 때 뭐 백스와 조합한다든지 아지르 같이 라인전 샌픽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아리를 뽑으면서 랩터 선수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의 뭔가 부담감을 많이 덜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바 선수의 라인전도 믿었겠죠. 그러면서 랩터 선수가 안정적으로 파밍할 수 있게 비에고를 선택했고 거기서 랭톤이 초반에 비에고의 약한 교정력까지 보충해주면서 프레디 브리온은 뭔가 랩터 선수를 많이 챙겨주는 뱀픽을 한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의 챌린저스 리그의 강점은 상체가 싸움을 좋아하는 픽에 나왔을 때 언제든지 교전을 걸면서 화끈한 한타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거기에 맞춰서 메가나르 타이밍, 그 다음에 아리 상대로 사일러스, 그리고 정글까지 헤카림 뽑으면서 그런 교전력을 봤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노르나 프레디 브리온이 그런 교전각을 잘 주지 않고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두 팀 다 조합 자체는 평범하고 밸런스적으로 잘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프레디 브리온에서 세 라인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만 버티고 중후반에 이제
헤카림, 사일러스, 나르를 이용한 중후반 사이드 운영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반부에 시야를 잡다가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부터 뭔가 게임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세라인 주도권을 너무 없는 픽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일러스보다는 백스로 미드라도 주도권을 잡고 미드 정글식의 운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디 프리오는 또 리브 샌드박스의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서 초반부터 킬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킬 스코어가 3-1 이상으로 벌어진 순간부터 좀 승부의 추가 기울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은 만큼 뭔가 초반엔 공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부터는 사일러스의 푸시를 도와준 정글러와 서포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카이사는 바텀, 그 다음에 징크스는 전장 합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집 타이밍에 있어서 카이사는 먼저 집을 갔다 왔고 징크스와 라칸이 같이 집을 갔다가 복귀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레드 쪽에 들어오는 걸 알고 징크스를 빠르게 붙였던 프레디 브리온의 선택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추격하면서 아리의 장점이 나온 것 같죠? 그렇죠. 아리가 킬과 어시스트를 먹을 때 궁극기의 횟수가 계속 증가되면서 매혹 타이밍 또한 좋았어요. 딜을 넣으면서 킬 마무리하고 그 다음 훌륭 질주를 쓴 후 매혹을 날리고 사일러스를 잡는 장면까지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으로 상황을 호전시켜보려 했지만 결국에 또 프레디 브리온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렇죠. 뭔가 KT의 경기에서도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레톤이 사이드를 밀 때 나르가 전령 쪽 합류를 하면서 메가나르 분노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메가나르여도 랭헤톤의 한타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는 어느 정도 지금은 답이 없으니까 승부수를 띄워보자 하고 전령을 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랩터 선수가 강인함을 잘 챙겨줬던 게 되게 좋았던 게 궁극기가 랩터 선수한테 다 들어갔는데 다 피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싸움에서 프레디 브리온이 2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네. 리브 샌드박스는 중요한 궁극기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타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죠. 그렇죠. 랩터 선수가 헤카림과 메가나르와 레오나의 궁극기를 빼니까 레넥톤과 나르가 진입할 수 있는 각이 나왔고 마무리할 수 있는 아리와 징크스까지 완벽하게 조합된 프레디 브리온은 상대가 뭐 1차 타워까지 도망가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킬을 해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승부수를 띄운 리브 샌드박스인데 만약에 궁극기들이 다 히트가 되면서 한타를 네. 뒤집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스킬을 흡수해낸 랩터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프레디 브리온이 1세트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POG 만나보시죠. 과연? 킹바. 그렇죠. 롤킹이죠. 이게 아리 선픽이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라바 선수가 정글에 뭔가 뒷다리를 메꿔주면서 카운터픽을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랩터 선수가 안정적인 데뷔전을 치를 수 있게 아리 선픽과 좋은 한타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랩터 선수한테 헤카림을 먼저 쥐어주는 것보다 내가 요즘 아리로 되게 잘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리로 정글을 좀 케어하면서 네. 팀에 좋은 CC기를 만들고 이니시도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을 하겠다라는 이런 아리 선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리의 플레이메이킹에 상대팀인 리브 샌드박스는 매혹 맞고 계속 밀리는 전장이 나왔고 그러면서 라칸과 레넥톤이 활약할 수 있는 각도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하나 아쉬운 거는 한타에서 뭔가 조직력이 살짝 부족했다라고 좀 느껴져요. 한 친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CC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잘 피드백하면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900포인트 공동 2위입니다. 와... 진짜... 그 팀의 주축인 선수들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3표 중 11표를 받은 라바 선수 1세트에도 프레디 브리온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레넥톤으로 정말 좋은 플레이 펼쳤던 모건인데 이번에 아주 찌를 준비를 하는군요. 이미 몇 번 나왔던 매치업이고 1-1 구도에서는 피오라가 트린다미어 상대로 편한 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저 묘한 웃음은 진짜 좀 자신감이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겠죠. 예. 피오라는 그런 점에서는 좀 괴를 이탈한 챔프거든요. 아, 예. 이 친구는 들고 있는 카이처럼 매우 극단적인 챔프라서 진짜 선수들도 종종 상황에 따라 완전 망하기도 하는 챔프이기 때문에 뭔가 저 피오라를 어떻게 다룰지 또 하나의 어떤 선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 다이브만 받아낸다면 리브 샌드박스 괜찮을 것 같은데 랩터 왔어요. 그리고 신드라가 지금 집을 가고 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다 됐죠? 자 이런데 빅토로 클리어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유치아 전멸이라서 확정
특정 CC가 없는 프레디 프리온 입장에선 잡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침착하게 대응했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랬다 싸움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MB에게 오, 순간 팩들이 좀 세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적당히 잘 교환했고. 아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신드라토 신드라토였어요. 신드라토 신드라토 프레디 브리온. 아니 이게 방금 순간적으로 세 방향에서 쪼이는 플레이가 근데요 이거는 챙겨갈 것 같은 그림으로 보이죠. 예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은근슬쩍 탑에서도 하울링이 좀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개 너틀 봐도 돼. 너틀 너틀 돼? 안되지 안되지 이제 몸 풀었다. 워밍업 끝났다. 징크스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 몸 풀고 나타나는 랜덤이 뭐가 되나요? 텐트로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만 라마가 몸을 뛰어났어요. 노틀 한테 맞아줬어요. 폭리로 뛰어왔습니다만 저거 뛰어났어요. 저게? 이게 안 맞네요. 하지만 저게? 아니 하울링으로 이거 한 마리 가는데요. 예 예 서로 간에 약간 스킬 난사인데 와 신드라 못 잡은 건 좀 많이 아쉽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신드라 전멸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티오가 지금 먼저 오는 거는 프레디 브리온입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엘의 카엘 위험한데요. 맞아요. 위험한데요. 카엘 죽였습니다. 이건 탈출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듯 보이는데요. 또 위험한데요. 아 결국은 얻어 맞다가 몸으로 버틸 수 있나요? 어깨로 몸으로 계속 맞고 있는데 결국은 초강력이 들어왔고 이거는 아니, 잠깐만 못 잡아요? 아니 다음 신짜 이게 와 카엘 이걸 생존을 하네요. 와 생존한 과카엘 이거 아 이거 다른 선수에게 먹이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리브샌버 뭔가 분위기가 1세트랑 확실히 다릅니다. 롤파크 적응 완료. 1세트 만에 아 여기가 어떤 데인지 충분히 알았다. 얻어 맞으면서 네.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그러니까 프레디 프리온도 와 이거 일방적으로 오브젝트 다 내주는 거 좀 기분 많이 나쁜데 지금 MB 그냥 MB MB도 세요. MB도 세요. 근데 근데 와우 이쪽 이동해서 피해서 역공 다 썼어요. 근데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하기엔 신드라가 미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일단 리브 샌박이 이득 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거 텐트 위치 알겠어요? 그리고 딜라이트 위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딜라이트 빨려들었고요. 그림자 파괴가 조파롭게 텐트 전사 발차기 나름 대박이다가 월가포와 조합이요. 방역이 나름 대박이 좀 떠가지고 네. 발차기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냈고 이걸 위쪽으로 한박 일단 들어갔다가 이게 참 예, 더 싸우는 과정에서 이쪽도 헤나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헤나가 잠잠하던 자신의 총을 뜨겁게 만들어주네요. 5대1을 만듭니다. 시야 제거 해줬고 하울링 들어요? 누가 더 좋죠? 들어왔다 역으로 랩터다! 와 렛츠고! 그럼 결국 하울링 위험! 아니 그래서 신면상으로 일단 시간을 깨긴 했는데 어쨌든 점사당해서 잡히긴 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체력이나 구도가 컨디션이 리브샌박이 살짝 밀려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가 좀 몇 개 뽑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으로 돌아오는 선수도 이제 리신의 아래쪽 좀 빠졌고 일단 트레다미어가 다시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요. 한밤 왜 상대 피오라가 좀 위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 모건이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네. 될 것 같진 않고요. 피오라가 이미 그러니까 트레다미어를 밀어놓은 상태라서 레오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딜라이트 합류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일단은 지금 서로의 위치를 보고 있고 그림자 파동이 없거든요. 벡스가 이게 또 정비 못한 선수도 많아가지고 불사의 분노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피오라가 일단 순간적으로 눌렀습니다. 강타 싸움이라도 강타 싸움 자 내려왔는데 한방이 근데 이게 랩터가 지금 3대가 모으고 한방 있어요. 바뀌었어요. 딜라시 일단 뒤 리셋했어요. 리셋했어요? 리셋했어도 한방 다시 눈치 보는데 저기 들어가네. 저기 들어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라서 맞습니다. 싶은데 딜라이시 앞에 서서 밑장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MB의 발을 좀 묶어놨는데 근데 하면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나요? 왜?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마가 뒤쪽 물었습니다. 하울링 뒤쪽 이동! 그리고 월남이어가 이직기에요. 카일이 쫓아다 모건이 쫓아다 모건이 MB를 MB 잡혔어요. 앞으로 가면서 오히려 잡아보려고 한 건데 와 이렇게 되면은 전령까지 미드에 풀면서 프레디 프리온이 크게 이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 애초에 리브 샌박이 지금 턴을 너무 오래 특유의 그 지속력도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미드 쪽에 전령 풀고 2차까지 막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이거예요? 홍래를 통해서? 예. 그 징크스가 전멸 있고 신났거든요? 그럼 뭐 꽁 대신 뭐라도 뭐 라바? 하나 잡자 해. 그리고 텐텐 등장? 텐텐의 성공 이후 적구다! 이러면 뭔가 좀 밋밋한데요 느낌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과감합니다. 아니 과감함을 넘어서 과격합니다. 그렇죠. 아, 네, 이거 이러면은 마지막에 맞았어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라서. 어? 그래서 그래도 응수. 타이밍. 이걸 응수로? 어? 어? 근데 한 번에 들어갔어요. 한 번에 발로 잡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서? 그리고 레슨도 안 돼 있어요. 왜 버텨주고? 더블 킬 만들었고요. 아니 방금 한 바퀴. 한박 기가 막히네요. 네, 한박 스테이크로 만들어야죠. 너무나도 맛깔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감치로 앞에 트린이면 충분히 먹을 수. 오 마공점인 줄 알았나요? 예. 어 이거 약간 그 놀랐는데요. 아, 이제 쓰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 좀 빠지는 바람에 예. 풀이 훨씬 짧은 전멸을 계속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계속해서 쿨 돌리고. 네. 또 오히려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바론 쪽에 와드가 있다 보니까 너네 이거 안 치는 거 안다. 미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있죠. 어 미드 이 기세로 이거 그냥 미드 근데 아까 박치기를 한번 해둬서 와 이게 나름 원래 라인 클리어는 리브 세막도 좀 좋은 조합인데 인원 수가 공백이 너무 크니까 아 이러면서 용 두 개의 내각인데요. 거기서 리브 세막이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단 거. 여기 어, 맞다. 예. 그다음에 버텼어요. 터지면 이러면 징크스 또 신난다 터지면 빡센데요. 그렇죠. 테나가 그 빡센 분위기 만들고 있어요. 전멸이 없다. 더블 킬을 만들어내는 라바 그리고 이미 아, 신났던 헤나 신난다가 터지면 안 되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바론 님 안 타. 걸어오지 말고 없으니까 못 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건인데. 그렇죠. 어, 한번 잡혔어요. 딜라이트 먼저. 딜라이트 잡았어요. 그래서 딜라이트를 어? 아 근데 어, 너무 아픈데요. 어? 파울링 들어왔어요. 파울링이다 보니까 5초는 버티는데 5초 이후는 5초 전에 아 라바 그림자 파동 한번 더. 한번 더? 우와. 어, 이거 대대 흘렸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초지기 쓰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도 잘 빠져납니다. 엠비가 때려야 돼요. 엠비, 엠비, 엠비. 공을 해운대. 아, 너희도 불꽃놀이. 아유, 살짝 부족해요. 살짝. 와, 여기서 제대로 신났습니다. 그리고 해나가 알아서 하나 더 내고. 돌고 돌아 신난다. 그리고 미드로 간다. 이거 어떻게 막을래? 못 막는다라는 얘기를 이미 프레이포리는 하고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일찌감치 뚫려 있었으니까. 자, 그 전투 이후에 14대 7을 만들고 30분. 아, 억제기까지 날아갔습니다. 신들아 일단 성공 쓰고 적군화의 대박으로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잡혔어요. 이제 텐텐도 전사면서 에이스를 띕니다. 아, 랩처의 이빨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늘.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드리다 드리다 천천히 해봐 천천히 있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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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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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려봐 솔라리 있어 범아 아 있어 트림 먼저 트림 먼저 트림 먼저 보면서 가자 트림 프리 있어 트림 먼저 나 궁 맞춰놨어 궁 맞춰놨어 날라가봐 오케이 천천히 맞으면 천천히 먹어 아니면 아니야 튀겨 보자 보자 천천히 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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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러플 앞에 해봐 아 빨린다 빨린다 앞에 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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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쳐보자. 어. 너무 뭉쳐있지 말고. 아, 나 왼쪽. 나 3타고. 3타 살짝 볼게.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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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고생했어. 아. 오늘 쓰자, 쏭. 어진, 이래요. 어진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다, 어진아. 어진아, 잘했어. 축하해. 이런 마무리군요. 네. 훈훈하네요. 선배들이 먼저 이끌어주고, 또 랩터 선수가 또 자기가 해줘야 될 때는 해주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2대0으로 페트프리온이 뭐 승리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세트, 이 득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19개 득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같은 승패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광동에 비해서도 이제 세트 득실을 좀 앞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진짜 드라마가 현실이 되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죠. 네. 프레디프리온이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2대0으로 창단 첫 4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양팀의 2세트 뱀픽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런 밸런스 잡힌 두 조합이 나오면 나올 네. 때마다 하는 말이 주도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판도 프레디프리온의 새 라인이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프레디프리온이 편하게 게임을 했었던 것 같고 리브 샌드박스는 아, 저 신드라 픽과 트린다미어 픽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스 상대로 신드라가 라인전을 할만 하지만 어느 정도 정글을 써가지고 백스를 죽여줘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았고 오히려 신드라가 해방향에서 오는 그런 갱에 죽는 걸 보여주면서 신드라의 힘도 떨어지고 탑에서 트린다미어도 피오라 상대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프레디프리온의 아 뭔가 이 주도권 잡힌 조합이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주도권은 프레디 브리온이 갖고 있었는데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도 리브 샌드박스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징크스 상대로 아펠리우스 뽑았고 바텀 푸시 주도권, 그리고 백스도 라인 푸시는 빠르지만 신더라가 일방적으로 때리면 좀 라인에 박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라인전 주도권을 픽에서 챙겼고 벤으로서 라바 선수와 모건 선수의 교전력을 많이 죽인 벤픽이 완성돼가지고 좀 라인전을 길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딜라이트 선수가 그럴 때마다 레오나로 미드갱킹도 하고 좋은 인시도 있었기 때문에 징크스가 성장할 수 있었고 백스의 돌진, 뭐 징크스의 긴 사거리가 나오면서 리브 샌드박스는 라인전이 좀 짧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벤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2세트 승리에 있어서 딜라이트 선수의 몫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딜라이트 선수의 이니시로 시작된 프레디 브리온의 스노우볼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도 어느 정도 백스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스 쪽을 설계를 했던 것 같고 프레디 브리온도 시야를 알고 있어가지고 신드라 쪽을 먼저 설계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항상 먼저 이니시를 거는 쪽이 이득을 무한히 보는데 그 부분을 딜라이트 선수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딜라이트 선수의 이니시에 신드라의 정멸이 빠졌고 거기에 백스 궁극기를 맞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신드라는 살 수 없었습니다. MB 선수가 돌풍을 앞으로 쓰면서 역전각을 만들어봤지만 징크스의 프리딜보다는 더 좋은 활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헤나 선수와 랩터 선수가 살아남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팀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피오라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계속되는 피오라의 사이드 푸시를 막기 위해서 리브 샌드박스에서는 좀 바론을 치는 승부수를 띄워봤는데 프레디 브리온의 활약을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끝내기 한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딜라이트 선수를 물 수밖에 없는 리브 샌드박스다 보니까 이 딜라이트 선수가 만약에 토시계를 안 쓰고 터졌다면 구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마무리하겠다고 하울링 선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도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하울링 선수를 마무리한 라바 선수는 궁극기를 다 돌렸고 이때 초시계를 썼는데 만약에 여기서 초시계를 안 썼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해보는 게 초시계 때문에 오히려 리브 샌드박스는 턴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모건 선수와 랩터 선수와 그다음 심지어 헤나 선수는 앞전멸까지 쓰면서 모든 챔피언들을 잡아냅니다. 신드라를 제외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의 선수들은 신드라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들어간 건데 조금 더 악수가 됐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레디 브리온이 2세트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POG 만나보시죠. 이야, 딜라이트. 그렇죠. 노틸러스 상대로 레오나가 카운터라고 하지만 요즘 노틸러스의 승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또 노틸러스의 정통 카운터답게 레오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딜라이트 선수가 POG에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노틸러스가 이니시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E스킬을 적중시키면서 상대팀 미드라인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드가 백스와 신드라 구도이기 때문에 신드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서 뭔가 정글과의 합류 싸움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딜라이트 선수가 너무 잘 파헤쳐준 것 같아요. 그렇죠. 백스는 좀 싸우고 싶고 신드라는 백스를 밀어내고 일방적인 합류를 하고 싶은 매치업이라 생각을 했는데 백스가 오히려 레오나가 와주면서 싸움이 미드에서 일어났고 그러면 백스의 장점이 계속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야에서 안 보였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딜라이트 선수가 먼저 걸어주다 보니까 네. 리브 샌드박스도 뭔가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3표 중 10표를 가져간 딜라이트 선수가 2세트 POG가 됐고요. 저희는...